오늘 2박 3일 중에 오늘은 아침부터 오후 밤까지 강행군입니다. 그래서 짧은 일정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한 거니까 마음을 좀 다잡아 주시고, 우리 어제 저녁 집회에서 어떤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까? 모든 천체,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계시다. 자, 어제 초반에 제가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처음과 끝을 말씀을 가지고 비춰봤을 때, 성경책은 바로 우리 물질 세계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끝난다라는 그 구간에 포함된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뭐를 제일 귀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물질 세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입장에선 그건 없앨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낳으신 분이라고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낳으신 분이 누구죠? 보통 사람들에게 여쭤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물리적인 눈으로 본 순서를 얘기하신 거지,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어머니는 누가 나셨어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 보세요. 네?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낳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거를 아는 게왜 중요하냐? 여러분, 다른 거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 우리 부모가 아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게왜 중요하냐? 천체 우주 돌아가는 건 나랑 관심이 없어요.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어. 그러나 나의 생명은 누구 권한 안에 있어요? 아, 내 권한 안에 있어요. 이거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를 낳아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아느냐 모르느냐는 왜 중요하냐면, 자,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뭐죠? 핸드폰. 우리 이거 다 알죠?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근데 만약 이 물건이 저 아프리카 오지에 원시 주민에게 떨어졌다라고 가정하세요. 그럼 그들은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죠? 이렇게 보다가, 이게, 야, 희한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돌보다는 굉장히 이게 예쁘다. 이거 보니까 비쳐요, 얼굴이. 아, 이거 거울로 쓰면 되겠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또, 야, 이거 잡기도 좋고 날카로우니까 호두 깨먹는 데 쓰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용도에 맞게 써요? 잘못 써요? 누가 이 용도를 제일 잘 알아요? 누가? 만드신 분. 가서 물어보면 알죠. 아, 이게 어떻게 쓰는 거구나. 겉이 아니라 뭐를 쓰는 거예요? 속을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 저희를 낳아주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확인하게 되면은 내 겉대기, 내 겉껍데기에 관심을 쏟지 않게 됩니다. 내 속을 봅니다. 아, 이 속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슬라이드 첫장 벌써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다 마음을 집중하시고 들어주시는 이번 시간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명의 부모님이시고, 저희의 영적 생명을 또한 살리시고자, 오늘 당신의 귀한 생명의 말씀,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바람 놓은 것은
오늘 선고하는 이 말씀들이 저희의 귓전을 때리지를 않고 저희의 속 마음을 울려서 진정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생명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것이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저희 손을 잡아 그 생명의 골짜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다. 자, 창세기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모든 짐승, 모든 새, 무생물인 땅, 바닷속의 고기,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줄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빠진 존재가 있어요. 누가 빠졌습니까? 사람 빠졌죠? 여기 보세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다 하는데 누구만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자기 백성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바로 그 내 아들들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이거 보시죠. 예, 이 새들이 철새가 움직이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예, 여기 러시아에서 있다가 우리나라 왔다 다시 가고 왔다 가고 하는 이 새가 노란 눈썹 솔새라는 아주 작은 새입니다. 예, 여기 한국 제비갈매기 몽골 북쪽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왔다 가고 왔다고. 이 제비보다 우리 잘 아는 조그만 제비 알죠? 어디 갔다 온 제비라고 그래요? 강남. 강남이 어디예요? 중국의 여기 장강. 요 밑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겨울에. 했다가 여기 돌아오는데 지금은 도시 생활을 하니까 모르죠. 저희 어렸을 때 집에 한옥이나 단독가옥 짓고 있으면 처마에 딱 자기 집을 지어요. 거기서 알을 낳고 부화한 그 제비가 크면 가을, 늦가을 되기 전에 저 따뜻한 나라 장강 밑에 쪽으로 날아갑니다. 그게 강남 간 거예요. 다음에 옵니다. 우리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올까? 신기하죠? 그 제비는 알에서 깨서 한번 날아간 거예요. 근데 날아간 길을 어떻게 알고 오냐 이거야. 아, 그거는 이건 여기서 보면 너무 쉬워. 여기 제일 멀리 이동하는 새 있어요. 여기. 예? 이게 누구냐? 큰 뒷뿌리 도요새입니다. 그래서 여기 뉴질랜드에서 출발해서 호주에 3월에 오고 한 4월쯤 되면 한국에 와요. 5월쯤 되면 캄차카반도, 6월 되면 알래스카까지 갔다가 아이구야 여기 춥다 그러면 반대로 쫙 날라서 여기로 옵니다. 어떻게 알고 갈까요? 이런 비행 코스면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여객기도 그 비행 안전장치가 망가지면 못 갑니다. 가잖아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다 그래요? 그렇죠. 공중의 학은 자기 때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이런 것들은 자기 올 때 이걸 다 안다. 누가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생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모릅니다. 이게 GPS가 달렸냐 이 속에. 새 머릿속에. 어떤 분들은 지구 자기장을 이 측정하면서 방향을 탐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알도리가 있나요? 추측할 뿐이지. 더 미생물. 이게 뭐죠? 예, 이거 연어입니다, 연어. 근데 이 연어가 빨간색 화살표는 아시아노라고 여기 온갖 군대를 다 휘젓고 다녀요. 북태평양을. 예, 요 청색은 요 알래스카 연어라고 그래서 북미 연어입니다. 자기 곳으로 돌아가요. 시마 연어, 이 초록색, 요 일본 지역입니다. 근데 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아시아 연어는 한국까지 오거든요. 그럼 한국에 강원도에 보면 남대천 아시죠? 남대천. 남대천에서 그 역점 사업을 하는 게 뭐냐면 있죠. 연어를 잡아요. 올라오면. 그래서 그 배를 쭉 짜면 알이 나옵니다. 연어 알. 그걸 인공 부화를 시켜요. 자연 상태에서는 떠내려가거나 죽거든. 100% 인공 부화를 시켜가지고 치어 상태를 남대천에 풀어줍니다. 이 어부들이 왜 이 일을 하시지? 했더니 그 물맛을 알고 자란 그 연어가 크면 태평양으로 나가거든요. 한 3, 4년 성체가 되면은 꼭 남대천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하러 가두리 양식하냐 이거예요. 자연이 길러주면 우리 고향 찾아와. 얘는 희한한 애야.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얘가 어떻게 거기를 찾아가요? 아니 새는 내려다보면서 가니까 혹시 몰라. 아 여기가 내가 왔던 알래스카야. 아 이제 일로 틀어야 돼. 얘는 물속이잖아. 좌표가 없죠.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물맛을 알고 쫓아간다고 하는데 저는 못 믿어요. 이 물맛을 어떻게 알아요? 태평양 여기 와 있는데 여기 남대천 물맛을 어떻게 아냐고. 근데 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 안다 얘기예요. 물어봐라.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대답해 줄 거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 그들도 알아. 땅도 말하리라. 물속의 고기도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줄 아는데 유독 한 존재, 나의 백성, 나의 백성들은 나를 모른다. 왜 그럴까요? 신기하죠? 네, 우리 생명의 신비 조금만 더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제때에 알맞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때에 딱 맞도록 창조하신 것이다. 네, 여기 보시죠. 너무나 아름답죠? 저 우연히 색깔이 저렇게 됐나요? 진화론자들은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 말씀을 쫓아간다면 저 색깔 우연히 저렇게 나와야 돼요. 우연이에요? 디자인된 거예요. 여기 불이 똑같죠? 얘가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고 멧대를 가면은 이게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안 섞여요. 이대로 나와요. 가슴 모습, 배 모습, 요거 다. 왜 유지가 될까? 이 새보다도 미물입니다. 모기. 우리 모기 굉장히 싫어하는데 얘를 좀 키워봤는데 이게 그냥 곤충으로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눈이에요. 저 겹눈이라고 합니다. 대략 한 1000개의 겹눈. 이게 질서정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맺히는 상이 조합돼서 모기는 사물을 인지합니다. 그냥 저렇게 생겨요? 그냥? 자, 요 위에 더듬이 확대하니까 고정밀 안테나 같죠? 저 우연히 저렇게 돼요? 본인의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넣어보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자, 저거 우연히 된 거야.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 생물 선생님이 그러는데 진화론이 맞대. 우연히 됩니까? 요 날개끝. 저거 얼마나 섬세하게 디자인하시고 만든 겁니까? 그렇죠? 저게 우연히 됩니까? 이게 어떻게 질서를 이렇게 유지를 합니까?
독수리 날개만큼 멋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발끝, 여기 발톱이에요. 여기 발톱 보이죠? 전에는 희한한 것은 이 유리 같은 면, 그런데 모기가 앉아 있어요. 창문에. 아, 희한하다. 쟤는 왜 안 미끄러지지? 어? 근데 봤더니 이 발톱이 우리 눈에는 유리가 아주 매끈매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뭔가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걸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주둥이. 이게 모기는 동물의 이 가죽을 뚫고 돌아가서 피를 뽑아먹는 거죠. 근데 저거는 피를 뽑아먹을 만한 입이 아닌데 말랑말랑한데 이상하다. 그래서 한 번 더 확대. 원래는 이래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입술입니다. 입술. 자, 아까 여기 이게 입술로 휩싸여 있는 거예요. 여기 집중하시고 집중하세요. 예, 그 안 보인 거지. 여기 살짝 보여요, 여기. 근데 요거를 다시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게 입술이고, 이게 침입니다. 근데 모기 침이, 예, 요 입술을 제끼면 요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하나 이렇게 뭔가 하나 또 나와 있죠. 잘 보시면. 뭐냐면, 모기 침이 대롱이 하나가 아니더라, 이게 대롱이. 응? 요거 곤충학자들이 분해해 보니까, 요 침이 두 개 한 쌍씩, 한 쌍, 한 쌍, 요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여섯 개의 침이 한 세트야. 얘가 지금 날카롭죠?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톱이에요, 톱. 톱이 뭐 하는 역할을 하느냐. 동물의 피를 빨아먹으려면 침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가죽이 얼마나 질긴데요. 여러분 병원 가서 주사바늘 할 때 간호사가 주사바늘 꽂을 때도 쉽게 안 들어가요. 그죠? 그걸 뚫고 들어가니까 썰어야 돼. 촤악, 전기톱이에요. 이거 이따 보여드릴 거야. 이거 썰어. 그리고 얘 둘은 뭐냐면 아 들어가면 뭐 하냐고 거기 실핏줄 찾아야 거기다 딱 빨대를 대야 피가 올라오죠. 그래서 요거는 실핏줄을 찾는데 휘젓고 돌아내는 역할을 해요. 요건 뭐예요? 이게 피를 빨아들이는 빨대예요. 요게. 얘는 뭐 할까? 했더니 여러분 그 모기가 꽂고 들어가는 것은 깊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핏줄을 이렇게 빨대를 대고 뽑아 먹다 보면은 피가 이게 유출이 되면 우리 피에는 자동적으로 그걸 응고시키는 작업을 해요. 상처나면은 굳듯이. 그러니까 안 되잖아. 안 빨려오잖아. 그러니까 이 대롱은 뭐냐면은 피가 굳지 않게 하느라 모기가 가지고 있는 화학 물질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굳지 말라고. 내가 빨아먹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 침같이 하나가 된 게 이게 얼마예요? 전기톱 세트, 어? 드라이버 세트, 빨대 세트. 이건 뭐예요? 아, 잘 빨려오라고 기름칠하는 윤활유 세트. 다 가지고 있더라. 보세요. 톱질. 그죠? 자, 먹습니다, 이제. 이거 분해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저 하나 같은데 여섯 개야. 요거 톱. 자, 요렇게. 요때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송곳. 이거 휘짓고 돌아다닙니다. 저 찾죠, 보세요. 예, 찾죠? 혈관 찾는 거예요. 요거 뭐예요? 요 빨대. 요거 빨대. 피가 빨려 들어가죠? 굳지 말라고 여기서는 화학물질 집어넣어. 응고 방지제. 그래서 우리가 모기에 물리면은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거 있죠. 저게 저 응고 방지제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모기가 집어넣는 화학 물질 때문에 예민한 분들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도 몰랐어요. 이거 신기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이 말이 무슨 뜻이다? 제때에 알맞도록 창조한 것이다. 우연이 됩니까? 아, 웬만큼 버리실 때 됐는데 이제 저거 어떻게 우연이 돼요? 전기톱 세트 두 개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 자, 요건 파리예요. 파리. 얘는 찔러서 먹는 입이 아니에요. 뭐예요? 아, 핥아먹는 입이야. 핥아먹는 입. 파리는 피를 빠는 게 아니거든. 쇠파리 말고 일반 파리.
그러니까 이거 핥아먹는 일. 제때에 알맞게. 꿀벌의 입. 저쪽 길죠, 여기 혀가. 왜 저렇게 길게 만들어 놔요? 꽃 속에 들어가야 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깊이 있는 건 못 봅니다. 근데 요 나비. 나비 요 입이 이렇게 말려 있죠? 얘를 쭉 피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자, 이런 것들 말고도 이거 씹는 잎들이 있습니다. 이거 여치, 이건 씹어 먹어요. 때에 따라 알맞게 용도를 정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디자인해서 만드신 거다. 고양이 예쁘죠? 요즘에 표현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고양이를 기르려면 저거 비위를 다 맞춰줘야 되니까 고양이 기르는 집주인은 집사라고 하네, 집사. 양이가 집사를 부린다 그래요. 고양이 눈 있죠? 이렇게 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사람 눈이 보는 거예요. 낮에 볼 때, 밑에는 고양이가 보는 시각이야. 근데 총천연색은 아니지만, 이게 집중돼 있죠? 여긴 블러리하죠? 예, 요건 어리어리하고, 이거는 동체 시력이 기가 막혀요. 딱 목표한 지점 기가 막히게 봅니다. 아, 근데 저 멋있는 칼날은 못 보네. 안타깝네. 밤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위에가 사람 눈이 보는 거예요. 안 보여요. 밑에는 고양이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고양이는 야간에도 쥐잘 잡아요. 제때에 알맞게 만드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새입니다, 새. 새의 시선이, 사람이, 저게 구간조인지 뭔지 모르겠네. 사람이 저 새를 볼 때는 색깔 구분을 저렇게까지 합니다. 근데 이 비둘기가 저 새를 보면 색깔이 이렇게 달라져요. 색깔을 인식하는 요소가 사람보다 훨씬 다양해요. 제때에 알맞게. 저거 왜 그랬냐면 새 종류는요, 공중을 나르기 때문에 이 시력이 사람보다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우리는 이 시력 좋은 분 2.0 되죠?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는 시력이 50.0 정도 돼요. 그래서 한 400, 800m 높이에서 쥐를 봅니다.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날라다니다가도 음식을 찾아라. 여러분, 이제 요거는 자기 모습을 바꾸는 곤충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 바꿔냅니다. 보시죠. 저게 나비였어요. 제왕나비라고 합니다. 제왕나비. 자, 문제는 요 애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가서 잠자는 줄 알았는데, 자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바꿔서 나와. 이렇게 자기 모습을 바꾸는 것을, 그 어린이들은 이거 변신 로봇 좋아하는데, 변신. 이게 변신이라고 안 하고, 변태라고 합니다. 변태. 자기 모습을 바꾸는 능력인데, 이렇게 바꾸잖아요. 이게 우연이 됐느냐, 이거야.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연이라고 그래요, 자연. 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봤으니까. 근데 이게 자연스럽다고요? 당연해요? 우연히? 그러면 저 꼬물꼬물거리는 게, 우연히 저렇게 다 바뀐다면 지렁이도 바뀌어야 되겠네. 지렁이는 평생 안 바뀌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는 그렇게 바뀌게 만들었고, 하나는 땅 속에서 계속 살라고 만들었지. 제때에 알맞게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이게 우연이면 반대도 갈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가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건 왜 우연이 안 돼? 그러면.
질문하셔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야 희한하다. 자기 모습을 바꾸는 변태 과정이 역으로는 안 되더라.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학자들은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 짓 해요.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열심히 연구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봤더니,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변태의 자기 모습을 바꿔나가는 핵심적 역할을 누가 하느냐? DNA입니다, DNA. DNA 양이 변태 과정에 시동을 건대요. 언제쯤 바꿔라? 이게 DNA가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나 봤더니 세포 분열이 없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커져요, 등치가. 아기가 사람 되듯, 그게 아니라 DNA만 복제해서 세포의 핵만 키운대요. 이런 걸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의 곤충학자들이. 그래서 자, 이 변태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핵심이 DNA라는 거고, 이 DNA는 왜 역으로는 못 들어가느냐 하면 DNA 복제가 반대로 진행될 수 없다라는 원칙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태동물은 그 속에 DNA 설계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몸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심히 기묘한 이란 표현을 씁니다. 우리 몸, 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자, 사람을 만든 것이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심히 기묘하라. 근데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fearfully and wonderfully. 번역하면 뭐예요? 무서울 정도고 놀라울 정도라는 거야. 아, 뭘 어떻게 만들어주시길래 우리 다 그냥 밥 먹고 사는데 우리 나를 지으심이 심히 놀랍고 무서울 정도고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했느냐.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쓰신 시편 기자는 이걸 알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 인체도 근육, 근육 종류, 이거 뭐예요? 혈관조. 의대 들어가면 이거 영어로 다 외워야 됩니다. 요거는 신경계. 이게 돌아가는데, 심장이죠, 심장.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우리 몸의 맨 끝에 있는 이게 모세혈관 조직을 요즘에 너무 기술이 좋아요. 현미경으로 촬영해버린 거야. 저게 저 실핏줄이 안 가는 곳이면 우리 육체 살이 썩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다 갑니다. 눈에도 갑니다. 피가 도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이 있죠, 이. 이도 이 밑에 신경이 지나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이가 썩어버려요. 자, 근데 저거는 이제 해부한 인체 구조인데 여기 피가 제일 많이 모여있는 곳이 폐예요, 폐. 왜 폐가 제일 많이 모여있어요? 심장에서 펌핑한 피가 제일 먼저 가는 데가 폐입니다. 폐에 가면은 산소가 들어와서 자기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불순물을 가지고 온 폐가 이산화탄소를 내주고 산소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넓지. 이게 호흡이에요, 호흡. 이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죽습니다. 근데 이 혈관 길이 일렬로 쫙 연결했어. 일렬로. 얼마쯤 갈까? 했더니 10만 킬로미터. 느낌이 안 오죠? 지구 두 바퀴 반. 어머나. 이거 누가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무서울 정도다. 라는 거예요. Fearfully. Wonderfully 보시겠습니다. 네, 심장 뛰죠? 하루에 얼마 뛴다? 10만 회. 여러분 이거 우리 자연스럽게 느끼는데 제가 가끔 연구실에서 심심할 때 악력 키운다고 요만한 이 잼볼 있어요. 잼볼, 고무골, 고무공 이렇게 놨다 놨다 하면은 이게 힘이 되거든요. 이거 5분을 못해요. 응?
이걸 5분을 해보시라고. 여기 쥐가 나. 근데 저 심장은 5분 해요? 5시간 해요? 24시간 뛰어요? 중간에 쉬어요? 안 쉬어요? 언제서 언제까지 뛰어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얘가 왜 쥐가 안 날까? 심장은 쥐가 안 나요. 그래서 하루에 10만 회 맥박을 통해서 뿜어내는 게 이 8톤짜리 저 탱크롤이라고 하죠. 유조차. 얘 가득 잠을 혈액을 뿜어냅니다. 문제는 저거 시켜서 합니까? 그냥 합니까? 네,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과정에 피를 보내고 근육을 움직여라 라는 모든 것은 신경이 명령계통입니다. 신경. 그 신경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원할 때 움직여. 이런 거. 이거 말고 내 생각과 관계없이 스스로 움직여 하는 신경계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 자율신경계.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Automatic Nervous System. 내가 자든 깨어있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몸이 요구하는 것은 얘가 알아서 뿜어냅니다. 그걸 Automatic Nervous System 자율신경계. 얘는 안 쉬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잠잘 때 얘가 쉬었다. 모든 신경이 내 의지로 움직이는 신경계 하나밖에 없다. 그럼 난 잠잘 때 죽죠. 심장 안 뛰면. 얼마나 우리 생명을 이게 유지시켜주느냐. 몸이 아파요. 그럼 병원 가서 수술하시죠? 마취하시죠? 마취해도 얘가 뛰어요? 안 뛰어요? 뛰어요. 어머나. 원더풀 하지 않아요? 아이, 그 뭐, 그 되는 거야. 아이, 감흥이 없으시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없지. 네? 얼마나 놀라워요.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거를 책임지신다고. 그 우리는 저녁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 기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고 무서울 정도다 그런 거예요. Fearful하고 Wonderful하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하, 오늘 저녁에 잤다가 내일 아침 깰 때까지 이 심장이 뛰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교훈하도다.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 흙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을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이게 부자지간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죠. 얼굴 닮았죠. 왜 닮아 나와요? 왜 닮아 나와요? 예. 엄마와 아빠 속에 있는 아기를 낳을 때 DNA 유전자가 엄마 아빠의 속성을 닮아서 얘를 복제하기 때문에 시도둑은 못한다 하죠. 두 분 닮았어요. 자, 문제 조금만 더 봅니다. 이제 우리 몸이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60조 개 못세. 근데 이 세포에 여기 보시면 이게 세포인데 요 안에 동그란 게 있죠. 이게 영어로는 코어, 중심. 우리말로 얘기하면 핵이에요. 핵. 요 핵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염색체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염색체를 다시 보면 여기서 빼낸 염색체를 보면 이게 고깃덩어리 같았는데 아니에요. 옛날 전화선처럼 돌돌돌돌돌 말려있어요. 그거 하나는 다시 또 피면 또 말려있어. 또 말려있어? 또 말려있어? 계속 풀면 3중 4중 구조로 실패에 아주 정돈하게 감겨있어요. 섞이질 않아. 얽히질 않아. 그래서 다 풀어봤어.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할 일 없이 시간 남는 밥 먹고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이거 했어요. 했더니 이 부분 이게 더 이상 안 풀리더라 이거야. 이게 DNA.
이게 DNA가 고깃덩어리 아닌가 했더니 조금 특이해요. 사다리꼴 구조야. 그쵸? 이게 나선 구조라고 합니다. 나사선. 베베 꼬여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기호로 나타내면 이런 모습이고 요 한 마디를 확대하면 이렇게 됐더란 얘기예요. 이게 DNA를 구성하는 염기서열 네 가지 종류입니다. C, G가 결합이 되고 A, T가 결합이 됩니다. C, G, A, T가 뭐야?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 티민이라는 유전자 물질입니다. 복잡한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얘하고 얘하고 여기 어긋맞는 것과 얘와 얘가 어긋맞는 것이 다르죠? 기어의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은 반드시 둘만 결합이 돼. 여기는 여기만 결합이 돼. 이렇게나 이렇게는 결합이 안 돼. 이게 뭐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결합밖에는 못 해. 다 잊어먹어도 돼. 두 가지 결합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 결합이 이진수 체계라고 합니다. 이진수라는 것은 수가 두 개인 거예요. 하나와 두 가지 종류 수밖에 없어요. 아니 무슨 얘기 하려고 목사님 머리 아파 그랬더니 컴퓨터 아시죠? 컴퓨터. 얘가 뭐예요? 이게 이진수 체계인데 정보를 저장하거든. 컴퓨터는 간단해요. 전기가 통하면 1, 전기가 안 통하면 0이야. 여기 전기 통하죠? 스위치 끄면 안 통하죠? 두 신호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이진수야. 근데 그걸 반도체에서 신호를 쫙 처리하면은 정보가 되고 명령어가 돼. 그 얘기는 이진수 체계로 가지고 있는 DNA도 정보 저장 및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냐. 그쵸? 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컴퓨터가 무생물인데 작동을 하듯이 요 DNA도 고기 덩어리 같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봤더니 이거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어느 산맥에 올라가는 예, 아닙니다. 이게 바늘 끝입니다. 바늘. 바늘 끝을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저건데 닥치닥치 붙어있는 저게 대장균입니다. 이거 아마 무슨 인분을 찍어서 현미경 사진 찍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 키워봤어. 얘가 단세포 생물입니다. 세포가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 생명체는 DNA가 꼭 있거든. 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DNA를 이진수니까 컴퓨터의 메모리 장치 아시죠? 몇 기가 바이트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바이트가 8비트짜리예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 그게 저장 용량이야. 그러니까 얘도 있어. 그래서 몇 마디야? 8마디를 하나로 보자. 바이트로 쫙 환산해가지고 워드 프로세서 몇 개가 들어가느냐 했더니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하나만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뭐가? 대장균 세포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자,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DNA 유전학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야. 확인했어. 밥 먹고 할 일 없지만 상 줄만 하죠. 이제 사람 세포로 갑니다. 사람 세포. 하나예요. 전체 아니에요. 하나의 정보 저장 용량. 아까 얘기했던 백과사전 1000권입니다. 그러니까 대장균보다 사람 세포의 DNA는 밀집도가 1000배가 더 좋아요. 세포 하나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까? 말이 1000권짜리지. 아마 저도 지금 학교에서 학문하고 있는 학자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 반복되지 않고 한 번만 다 써라 그러면 저 1000권 안 될 거예요. 갖다 쓰니까 응용해서 쓰니까 여러 가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체계보다 더 많은 양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다? 사람 세포 속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 세포 하나는 도서관이라는 거야, 그냥. 그 속에 모든 생명이 움직일 수 있는 정보를 하나님이 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 그게 맞아요. 왜 그래요? 우리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엄마 세포 하나. 난자, 아빠 세포 하나, 정자,
만나서 결합하면 세포 하나예요. 근데 얘가 우리를 만들어내지. 그러면 그 세포 하나가 우리 몸을 만들어내는 모든 정보를 그 속에 다 가지고 있어야 스스로 분열하면서 이렇게 자라나죠. 그 중간에 누가 개입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DNA에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설계도에 들어간 거예요. 다 만들어라, 시간에 따라.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정보가 어디에 다 들어가 있다? 인간 세포 하나에. Wonderful. 어떤 분은 fearful. 무섭다, 이거 무섭다. 무섭다. 어떻게 여기다 다 집어넣으셨지? 몸 전체로 보십니다. 아까 세포 몇 개 있다? 60종. 자, 이거를 일렬로, 이거 할 일 없어요, 진짜. 일렬로 DNA를 연결해보자, 이거예요. 했더니 지구를 250만 번 돌만한 길입니다. 아, 상상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아예 비행기를 타고 간다. 그러면 6849년 동안 날아가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얼마만에 해내시는 거예요? 10달. 엄마 세포 하나, 아빠 세포 하나 결합돼서 어머니 뱃속에 착상되자마자 10달 안에 이게 나오잖아. 비행기 타고 몇 년을 날아가야 돼요? 6800년을 날아가야 되는 소리. 비행기 타고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땐 좀 생각을 하시라고. 어? 비행기 타고 6800년을 날아가는 거리를 하나님은 몇 달 만에 하셔? 10달 만에. 그것도 자동으로. 내가 시켰으니 해. 그러면 하는 거야. 그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말씀으로 생명을 이끌어갑니다. 이게 전체가 DNA 덩어리인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져요? 안 됩니다. 이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이 속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여기 어디 두뇌에 뭐 심장에 있어? 어디 있어? 어? 아니라고요. 그 세포 속의 DNA가 그게 전체 설계도야. 그게 계속 자기를 복제해 나가면서 순서적으로 하나는 머리카락, 하나는 눈동자, 하나는 입술 만들어라. 어떤 사람 예? 이빨도 씹어야 되니까. 그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연이 됩니까? 자, 이거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이 생명체 생성 확률을 유전학자들이 확인해 봤더니 생명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10의 130승 분의 1입니다. 그 설계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10의 130승이라는 게 뭐냐 했더니 여기 나오죠. 10의 130승 분의 1에 대해 수학자 카플라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생명체 생성 확률이 10의 130승 분의 1이라면 생명은 생명을 주는 자, 즉 설계자입니다. 없이는 생겨날 수 없다. 130승 느낌이 없으시더라고. 저도 할 일이 없어서 해봤어요. 0이 몇 개인가? 이게 130개예요. 어? 도화지에 0을 다 쳐야 돼. 아, 그래도 아직 느낌이 없다. 자, 그럼 여기 반쯤 돼요. 10의 68승. 이게 사람이 생각해낸 최대로 큰 수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무량대수라고 합니다. 10의 68승. 이 아라비아 수를 어디서 고안했느냐? 아라비아 사람이 고안한 게 아니에요. 인도 회사예요, 인도. 인도는 이 무량대수보다 만 단위가 작은 게 항하사라고 합니다. 항하사. 항하사가 뭐냐? 갠지스강에 펼쳐져 있는 모래의 수라는 거예요. 못 세죠. 그거의 만 배가 무량대수야. 이 이상은 고안을 못 해냈어. 무량. 측량할 수 없을 큰 수라는 거야. 근데 이 무량대수를 1로 보면 자, 이게요. 무량대수를 1로 보면 그것의 무량대수만큼이 뭐다? 130승이야. 아, 역시 느낌이 없으시네.
자, 여기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거 분해 일이야. 그러니까 생명체가 우연히 탄생됩니까?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학생분도 계시고, 진화론은 학문이 아니에요. 아,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시네. 저도 학자지만 진화론 학문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 체계야. 기억하셔야 돼. 우리 생각을 이끌어가는 믿음 체계예요. 이거 학문이 아니에요. 입증 안 됐어요. 진화론이 있어요. 어떻게 생명이 생성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게 아메바라는 단세포 생물이에요. 그 여기서 이렇게 동물로도 가고, 저급동물에서 고급동물, 사람까지 갔다. 이렇게 가면 식물로도 가더라. 어떤 건 곤충으로도 가더라. 그 얘는 어떻게 탄생됐냐? 몰라. 돌에서 나왔겠지. 이게 진화론이야. 창조론은. 각각 다 만들었어, 하나님이. 각각 다 만들었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저희가 과학이라고 안 하죠. 뭐라 그래요? 믿음의 대상. 진화론도 믿음의 대상. 사상이에요. 누가 얘기 이렇게 했는지, 진화론은 단지 가설로 세워진 믿음 체계일 뿐이고, 어느 것도 증거가 밝혀진 것이 없다. 뭐라고요? 가설이에요. 입증되어야 학문입니다. 믿음 체계입니다. 이런 말씀을 누가 하셨을까? 누가 하긴요, 종의기원이 진화론 책이죠? 서문에 나와요. 모르셨죠? 진화론자들도 이걸 압니다.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설에 기반한 믿음 체계일 뿐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해서 진화론 제일 밑에 있는 아메바라는 단세포 생물에서 이렇게 발전해 갔다. 그럼 단세포 생물 어떻게 나왔는데? 몰라. 아, 얘기했던 그 진화론, 요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최초의 생명체가 우연히 탄생할 수 없음이 입증된다면 진화론은 폐기되어야 한다. 누구 말 같아요? 찰스 다윈 본인의 말입니다. 본인이 그걸 해결을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됐을 것 같아. 모양을 가지고 일렬로 쭉 줄래램이 서놓으니까, 아, 이렇게 바뀌어 갔을 것 같아. 그, 이건 어떻게 나왔는데? 아, 그건 모르고. 여러분, 찰스 다윈이 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관심이 없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대. 자기 아버지도 믿음이 집안이야. 근데 나중에 이 생물학자가 돼가지고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자, 그 과정, 다윈 자서전에 나옵니다. 나는 정말로 내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 상상력이 자유롭게 작동하자 증거를 생각해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불신은 느리지만 완전하게 나를 집어삼켰다.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죠. 믿음이 자기 상상력에 머리를 맡기고 마음을 맡겼더니 불신의 포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은 입증된 학문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큽니다, 지금. 기독교를 반대하는 제일 큰 이유예요. 아니, 목사님! 아, 요즘에 진화론 없이 어떻게 학문을 합니까? 목사님 이전에 학자라시며. 왜 그래? 이러는 분들 봤어. 여기 보세요. 앨런 윌슨이라는 학자입니다. 이분이 여기 네이처지가 뭔지 아시죠? 예, 생물학계 그 3대 세계적인 탑 저널, 네이처, 사이언스, 셀. 거기에 논문 한 편만 실으면 세계적인 학자예요. 거기에 1987년에 자기가 쓴 논문이 이 이름입니다. 아, 이 논문을 쓰셨는데, 내용은 뭐냐? 아, 요 세포 중에 요거 있죠, 요거. 요거 키워보면 이렇게 돼요. 요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요, 에너지 발생하는 이게 발전소야. 미토콘드리아 활동이 강하게 나오는 사람은 몸이 뜨거워요. 몸이 냉하신 분들은 이 활동이 작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특이합니다. 요 미토콘드리아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다 있어요. 이게 그 세포 속에서 열을 발생해내는 역할이에요. 공장이에요, 공장. 응? 중앙 난방 장치 공장인데 요 미토콘드리아의 유전 성질은 모계로만 유전이 돼요. 부계로부터 받지를 않아. 그리고 이것이 특이하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연구를 했는데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자, 전 세계 다섯 군데에 살고 있는 147명을 샘플로 DNA 앞에 MT라는 게 미토콘드리아를 약자하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비교해 봤어요. 전 세계 다섯 군데에 있는 거를 샘플을 해가지고 147명을 해봤더니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147명 모두 하나의 여성 조상을 가지고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어머나? 전 세계 다섯 군데에서 샘플 채취한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쫓아 올라갔더니 여러 조상이 아니라 여자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미토콘드리아 2부. 성경에 아담과 이브가 최초의 아버지, 최초의 어머니잖아. 이게 뭐라고 부르지? 미토콘드리아 2부. 내린 결론이 여기쯤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던 사람인데 이 다섯 군데에 계속 추적해서 갔더니 이렇게 퍼져갔다. 이렇게도 퍼지고 이렇게도 퍼져갔더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몇년전 사람이냐? 잘안 보이시죠? 13만 년에서 17만 년전 사람이다. 아, 다 좋은데 연수가 안 맞아. 아,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면은 아담과 이브는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 사람이에요? 약 6천 년전 사람이에요. 약 6천 년. 야, 이거 안 맞다. 조상 하나는 맞는데. 네, 여기 보시죠.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하는 건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염색체의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기관입니다. 남, 여, 우리 모두의 몸에 있지만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오직 어머니를 통해서만 유전되죠.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찾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제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저의 어머니에게서 왔고, 저의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는 외할머니에게서 왔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어머니, 미토콘드리아 이브를 만나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브. 즉, 현재 모든 인류의 어머니는 20만 년전 아프리카에 살았던 한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바깥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유라시아 사람들의 공통 조상은 한 6만 년 전에는 중동에 살고 있던 겨우 몇천 명의 사람들로 다 수렴을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 상당히 달라 보이는 모습을 하고 문화적인 모습을 하고 살고 있어도 유전적으로도 다양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차이도 별로 크지 않은 그런 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수만 년 동안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달라져 보이지만 유전적 관점으로 보자면 한 가족이었네요. 예. 누가 발견해냅니까? 할일 없는 과학자들 밥 먹고 이짓 합니다. 자, 근데 아까 거기 13만 년에서 17만 년 전으로 추적이 된다 그래요. 그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근데 그 시기를 어떻게 측정했나 했더니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세포가 변화되는 이 시간 사이클이 있어요. 이거를 분자시계라고 그래요. 세포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가 규칙적으로 바뀌는 속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속도대로 봤더니
약 13만에서 17만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분, 네, 앤 기븐스라는 이분도 굉장히 젊지만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 속도가 맞나? 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보다 20배나 빨리 바뀌고 있는 게 맞다 이게요. 변화 속도가 그들이 잘못 측정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써버렸어요. 이분 논문은 어디에 실렸어요? 사이언스지입니다. 세계적인 탑저널이 세 개가 있어요. 네이처, 사이언스, 셀. 논문 한 편만 실리면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이 여성분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논문을 내요. 98년에. 그래서 그 내용을 번역했습니다. 딴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결론. 이분이 측정한 새로운 분자 시계를 사용하면, 즉 이분이 검증한 세포가 바뀌는 속도가 맞다면 그녀, 이게 미토콘드리아 이브예요. 요 그녀는 17만 년 전 사람이 아니라 20배 빨리 바뀌었으니까 6천 년 정도 되실 거다. 놀랍지 않죠? 놀라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선입관 다 버리시라고. 그거 속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작부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했다니까. 자, 여기서 이게 문제가 됐죠, 이게. 이게 몇 년 전으로 가야 된다? 6천 년. 그 성경하고 거의 똑같아요. 물론 이것도 입증된 건 아니에요. 이분이 제시한 새로운 사이클이 저걸 가리키고 있더라.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은 성경이 미개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지. 뭐하러 믿어요? 던져버리지. 유전학의 발달됨에 따라 인류는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나왔고 그 기원도 대략 6천 년 전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이 학술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어디를 믿느냐라는 거야. 다윈이 얘기한 상상력의 자유를 쫓아가서 불신의 세계로 떨어질 거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말씀을 쫓아 나를 낳아주신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거냐? 이게 믿음, 선택입니다. 다시 보시죠. 사람만 이렇게 닮아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같아요? 모래알 같죠? 아닙니다. 나팔꽃의 씨입니다. 여러분, 저 분홍 나팔꽃 피고 있는 거기서 씨 받아서 심으면 내년에 무슨 색깔 나팔꽃이 펴요? 분홍색. 흰 나팔꽃이 또 있어요. 그 씨 받아서 심으면 내년에 무슨 색 나팔꽃이 펴요? 흰색. 빨간색도 있어요. 뭐 필까요? 빨간색. 왜 그래요? 색깔 누가 거기다 심어 넣어놨나? 넣어놨다니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셨다니까. 색깔을 결정하는 DNA가 그 씨 속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심으면 똑같이 나온다고. 예, 중간하고 아래는 비슷해 보이고 색깔만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우리 거는 달리아라는 꽃의 씨입니다. 쟤는 심으면 저거에 나와요. 밑에 거는 코스모스야. 왜 그럴까? 왜 그래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게 무슨 법칙? 유전 법칙.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여러분, 진화론을 만든 찰스 다윈의 시대에 맨델이라는 학자가 유전 법칙을 만들어요. 비슷한 시기에. 왜 이상한 쪽을 쫓아가는지 몰라. 자, 이 설계도가 있어요. 사람이 설계도를 만들죠. 이거 사람 몸속에 어떻게 넣을까? 기호화하자. 그 다음 이렇게 나선 구조로 빼빼 꼬여서 만들자. 어디다 넣었어요? 세포 속에. 누가 하신 것?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맞아요?
버려라. 원래부터 따로따로다. 어디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한번 읽고 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요 부분에서 종류대로가 몇 번 나옵니까? 10번. 자,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참 그 신기한데,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세상을 만드는 기록을 압축적으로 제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쓸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왜 쓸데없이 종류대로는 말을 10번을 쓰느라 지면을 허비하셨나? 아니라니까. 나중에 진화론 나올 거 하나님이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어요. 진화론이 학문이라고요? 믿음체계라고요? 믿음체계. 이것 때문에 믿음을 버릴 자들이 있을 거야. 확실히 얘기해 줄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는 거야.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자, 짐승을 만들 때는 종류대로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부터는 잘 좀 들어주세요. 우리 사람은 종류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 깜짝 놀라셔야 돼. 종류대로. 종류대로가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머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여기 잠깐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은 동물의 한 종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은 신의 한 종류라고 얘기합니다. 어디가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신이에요? 동물이에요? 네. 이게 존귀입니다. 모르고 살고 있어요, 지금. 속아 산다고. 속아 산다고요. 사람은 모습은 동물하고 비슷하지. 그럼 껍데기 보지 마시라니까. 뭘 봐야 돼? 이 껍데기 보세요. 껍데기 뭐하고 똑같아? 빠딱거리는 돌멩이지. 유리 조각이나 다름이 없죠. 이 속을 보세요. 다르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줬다 할 때 이 형상을 모양으로 생각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모양도 되지만 속성이에요. 속성. 성품.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잘 모르겠는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어느 날. 그래서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거울을 딱 꺼내시더니 그분 앞에 딱 들이대고 하나님 모습이에요. 그래. 에? 이게 무슨 말이시죠? 아, 여기 보시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었잖아. 겉모습에 집중하라고 답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에요. 틀렸어요. 이 말씀을 쫓아가려면 여러분 보세요. 자, 잘 들으세요. 개구리는 동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고양이도 동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강아지도 동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반대로 갑니다. 동물은 뭐예요? 개구리예요? 고양이예요? 강아지예요? 그렇게 가면 다 틀리는 얘기가 돼. 왜? 일부만 얘기하니까. 일부만. 반대로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쫓아가야지.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을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지.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야지. 그렇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영이시라.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본받아서 형상대로, 속성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 사람도 뭐다? 영이 있다. 아멘? 이게 인간에게 부여한 존귀입니다.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 이거 뭘 지은 걸 얘기하시느냐? 껍데기.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읽어갑니다. 아담. 아담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흙이 아담아.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흙에서 나온 거라 아담아에서 아담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껍데기는 뭐로 지은 게 맞아요? 흙으로 지었어요. 그 조상들 돌아가시면 땅에 묻으면은 시간이 오래 가면 흙으로 가잖아. 남는 거 없어요.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지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이건 당신의 생기예요. 당신의 생명력. 이 생기가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네슈아마라고 읽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봤더니 숨이라는 뜻이 있어요. 숨. 또 하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면 하나님께서 껍데기를 만드시고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됐다? 살아있는 영체가 됐다. 얼마나 중요한 성경입니까?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 속에 있는 제일 중요한 거, 이 핸드폰이 겉껍데기가 중요하다고, 단단하다고 거울로 보거나 호두 깨먹는데 쓰면 안 돼요. 속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영이라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사람은 신약성경에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로 이루어져 있다?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다. 이게 가상으로 만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드려야 되니까. 혼이 뭐냐?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 몸은 내가 아니에요. 이상한 얘기 하시네.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나의 손. 이거 뭐라고 하죠? 나의 눈. 이거 뭐라고 그래요? 나의 몸. 나는 어디 있어? 나는 이 속에 있는 영혼이에요. 그게 나야. 이거는 껍데기야. 성경에서는 이것을 잠시 거하는 천막집이라고 그래요. 텐트 쓰고 있다. 그래서 혼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하는 게 다 이 혼의 작용이에요. 이게 자아예요. 그래서 에고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 뭐 하는데 이 작동이 되느냐.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 지정의를 사람의 혼의 속성이라 그래요. 지성 생각하는 거예요. 항문하고 판단하고 정 감정 기쁘고 슬프고 분노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의지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이게 전부가 자기 자신입니다. 육은 쉽죠. 이게 뭐냐 했더니 이게 자기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기관이에요. 껍데기는. 무슨 소리냐? 오감 있죠, 오감? 시각, 보죠. 눈 감으면 외부랑 소통돼요, 안 돼요?
청각 듣죠? 후각 냄새 맡죠? 미각 맛보죠? 촉각 만져서 알죠? 뜨거운 거 딱 대면 이게 알기 때문에 아 뜨거워 하고 뛰는 거예요. 계속 대고 있으면 타니까. 물질 세계와 소통하는 기관 아시겠죠? 영은 참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영 이게 뭐예요? 영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인지하고 소통하는 것은 이 몸이에요. 눈에 보이는. 근데 영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에 안 보이셔? 그것과 소통하려면 나도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예, 제가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 제 친구랑 통화하고 싶어? 그 사람도 핸드폰 가지고 있어야 통화되죠? 뭘 얘기하는 거냐? 통상 세 가지 속성이 여기 있다 합니다. 첫 번째 양심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능력, 양심.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이래. 그러니까 어떤 분도 그래요. 양심 내 거 아니냐? 그래요. 여러분 양심이 내 거예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드릴까?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경험인데 저는 가난해서 이 깎는 연필 썼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샤프 펜슬이 있어. 이게 부잣집 아들이죠. 근데 끝나고 나서 교실 청소하다 보니까 샤프 펜슬 놓고 가서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서 어때요? 어린 마음에 야 저거 일단 갖자. 내 마음은 의지는 집어 뭐 집었어요. 갑자기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쿵쾅쿵쾅쿵쾅 안 돼 안 돼 안 돼 네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양심이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집자야. 근데 이 속에서 쿵쾅쿵쾅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 양심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다시 양심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라고. 근본적으로 그거 잘못됐으니까 하지 마라. 근데 지금은 양심이 가책을 받고 자꾸 양심이 불장난하니까 이 딱딱하게 굳었어. 그걸 뭐라 그래?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래. 불도장 찍었어. 불로 지져나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영원을 추구합니다. 이 사람만 그래요. 짐승은 영원을 추구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뭔지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영의 작용입니다. 전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까 보셨던 말씀 또 자 원래 이게 연결된 거예요. 생명은 제때에 알맞게 지으신 거고 사람에게는 뭐를 주셨다? 예, 여기 몸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 아, 우리가 손가락 가지고 눈 가지고 무슨 일 하는데 다 아는데 하나님이 왜 그걸 설명하시냐고. 다 아는데 네가 모르는 거 얘기해 줄게. 뭐 얘기해 주시는 거야? 네 마음이 있다야. 마음. 뭐, 무슨 마음이냐 했더니 영혼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마음. 누가 줬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기 재밌는 그림 하나. 돼지죠? 돼지는 뭐 하나 못 본대요. 구조상 하늘을 못 본답니다. 목 구조가 상향 15도 이상은 못 본대요. 죽어야 봐. 근데 사람은 어때요? 자, 저분이 저 입고 있는 의상으로 보면은 이슬람 쪽에 있는 분입니다. 하늘을 보잖아. 여러분 이거는요 종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아주 비근한 예가 있습니다. 최선규 아나운서라고 그분이 불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는 불교 회장까지 한 분이야. 근데 그 앵커가 되셨거든. 생방송을 다 하고 딱 나왔더니 급하게 쪽지를 하나 주더래. 딱 펴보니까 따님 위독 급히 오기 바람. 뭐야?
트럭에 치였대. 그 한 몇 살 안 된 어린애여서 한 네 다섯 살 됐나? 그 애가 트럭에 쳤다면 이건 죽지 않은 게 다행이지. 위급. 어디냐? 그랬더니 여의도에서 영등포 쪽에 있는 병원인 것 같아요. 차 타고 가는데 여의도 영등포 사이에 그때 트래픽 잼, 교통정체로 꽉 막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 이해하십니까? 도저히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야. 1분 1초가 급한데 교통체식은 꽉 막혀 있고 비행기 같으면 날라나가지. 그때 여기 꽉 막힌 심정 아시죠? 어디 기댈 데 없는 심정. 그때 이 최선규 아나운서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부처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본능적으로 합니다. 제 어렸을 때 고향에서 살아도요. 절에 가서 시주떡하고 응? 하고 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짓는 분들 다 알아요.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 계시지 그래. 하나님이 주시니까 비 내리는 거지. 다 알아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전도서 말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의 혼은 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늘 아버지께로 가요. 누가 준 거니까? 아까 창세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누구 생명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의 생명. 그러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짐승은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었단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죽으면 그냥 썩어요. 그 달라요. 사람의 혼이 가는 곳과 짐승의 혼이 가는 곳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누구에게? 사람들이. 사람은 이 흙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이건 몸뚱아리.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봤던 거죠? 세 번의 간곡한 충유. 저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편으로 가는 자, 이 존귀가 뭐냐? 어느 자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부여한 존귀를 회복하느냐? 우편으로 가는 자, 어떻게 사는 자?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내가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겼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여기에서 건져 주신 자. 이 영혼을 얘기한다. 영혼. 영혼. 이거 참 설명들이 이거 어려워. 안 보이는 거야.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의술이 발달하니까 심리학 다 연구해냅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심장 쇼크사로 죽었던 63명의 환자 사후체험 고백을 정리했더니 공통적으로 죽음 뒤가 끝이 아니다. 여기 보시죠. 사후의 삶. 몇 명이 경험했다? 예, 이거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거지. 수백만 명이. 그래서 이거 책으로 냅니다. 예, 여기 레이몬드 무디라고 이게 저자인데 이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인데 책 이름이 뭐예요? Life After Life. 우리말로 번역하면 삶 뒤에 있는 삶입니다. 앞에 있는 삶은 육체적 삶, 뒤에 있는 삶은 영의 삶. 이분도 이분이 아마 의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조사해서 책을 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 몇만 부가 팔렸다? 13,000부 아니고요. 1,300만 부가 팔렸어. 어마어마하죠?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저 밑에 있는 이분 얼굴 확대.
이게 이븐 알렉산더라는 분인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의대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죽음을 체험을 해. 책을 썼어. 이것도 보세요. 2013년 아마존 베스트셀러,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유니버셜 픽처스에서 영화화해서. 이 과학자 말은 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 버지니아주의 린츠버그. 얼마 전 전 세계 과학계와 종교계에 파문을 일으킨 주인공이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Hello. Hello. How are you? Yeah, good to see you. Yeah, good to Thank see you so much. Come yeah. on in. 이븐 알렉산더 박사. 그는 신경외과 의사로 하버드대학교 메디컬 스쿨에서 15년이나 일한 전문입니다. 그는 지난 2008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의 고백은 큰 파장을 몰고 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일주일 동안 그가 천국을 여행했다는 겁니다. But it was too real to be real because it really happened. But it didn't happen in my brain or in this physical universe. That realm is absolutely real. It's much more real than this realm. This is the dream. 그는 누구보다 과학적 세계관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로 국제의학계와 과학학술지에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가족들도 3대째 뇌과학자 집안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Well, I woke up with severe back pain. I was just in extreme pain. That's really about the last thing I remember.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온 건 2008년 11월 어느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이 경직된 채 911로 후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당시 그가 입원해 있던 곳입니다. 그가 받은 진단명은 박테리아성 뇌막염. 생존 확률은 10%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And our Episcopal minister were outside the door, and that's when they heard me call out, God help me. Now, I don't remember that. My brain was really destroyed. People don't seem to really get that, except, of course, the doctors and nurses who were here. 당시 그의 뇌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뇌 활동이 정지됐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천국에 대한 그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행히 회전하는 아름다운 빛이 저를 구출했어요. 그리고 완벽한 멜로디가 흐르는 새하얀 빛이 저를 향해 오더니 문이 열리고 전 아름다운 계곡으로 갔어요.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웠죠. 생명으로 가득 찬 폭포와 날아오르는 천사들에 둘러싸인 채 그는 신의 나라에 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Really, 8 years before my coma, very much agnostic. Did not believe that there was an infinitely loving personal God, did not believe in power prayer. That all just was wiped out. And, of course, the coma changed that forever. Absolute reality of that God and that deity and that realm is certain. 뇌사 상태였던 그는 7일 만에 거짓말처럼 깨어났습니다. 아무 손상도 없이 말이죠. 중요한 건 과학을 소명으로 살아온 최고의 과학자가 천국과 신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특이하죠. 그 이 뇌사 상태를 체험하기 전에 본인을 불가지론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 알지, 불가, 가능하지 않다. 뭐를 아는 게 가능하지 않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체험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분이. 그게 진짜냐고 물었더니 그게 진짜입니다. 여기 현실, 여기가 꿈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무엇이 돌아와?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우리 껍데기가 이게 임시 거처 집입니다. 근데 이 속에 있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그게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이 어떤 소녀를 살리는 과정인데 일어나라 하니까 떠났던 영이 다시 돌아와 그러죠. 그렇죠. 예, 지금 뇌사 상태나 저런 그 사후세계 영이 따로 있다, 영혼이 따로 있다 이런 거를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그 환상이라고 그래요. 분리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해. 영혼이 몸하고 분리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성경 말씀은 얘기하시죠? 영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살아난 거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사는 분 많죠? 왜 이렇게 산다고요? 대부분의 원인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이 세상 신,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하느라 사탕발림으로 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유괴범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뭐 찾으신다고요? 네, 사람에게 준 당신의 생명 영혼을 다시 찾는 날이 있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 물질에서 성공을 추구하고 재물을 쌓았지만 죽을 때 가지고 갑니까? 못 가지고 가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준비한 재물이 누구 것으로 되겠느냐? 그 헛된 수고다. 재물에 부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요한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근데 왜 이걸 모를까? 여러분 지금 얘기가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되는데 조금 참아주세요. 왜 이걸 모를까요? 아까 얘기하셨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얘기해 줄 거야. 공중의 새도 대답을 해줄 걸? 물속의 고기까지도 다 알아. 이것들이 어느 누구가 여호와의 손이 이것을 지은 줄 모르겠느냐. 다만 내 백성만은 모른다. 그 왜 모를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도 주셨다면서 왜 모를까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연락책, 통신 채널 영을 온전하게 살려놨으면 지금도 그 말씀을 듣게 돼요, 인간이. 근데 이게 통신 두절이 됐어. 그래서 모르는 거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 어리석다라는 거는요. 이거 욕으로 듣지 마세요. 아, 나 똑똑한데 왜 이래? 욕으로 들으시면 안 돼. 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처음의 지혜의 상태에서 어리석어졌다라는 거야. 뭔가 하나 잊어버렸어. 바보가 돼버렸어.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능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다. 그래서 이 어리석고 우매한 상태에서 하는 일이 썩은 것 쫓아가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은 몰라. 하나님이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요. 누가 너를 낳아준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거 누구 아는 사람 있나 하고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두리번 두리번 찾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모두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습니다. 한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대요. 한 사람도. 말짱! 왜 이렇게 나오느냐? 창세기 자식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뭐를 주신 거예요? 지구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중요한 경고를 날립니다. 지구 통치권이 어떻게 운행이 되느냐가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니라. 경고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 경고 남겼어. 이거 지킬 수 있었어요. 이거를 이 상태에서 못 지켰으면 여러분 책임이야.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어리석어진 것이 여러분 책임이야.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를 잘 들으시게 됩니다.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방해꾼이 나타난 거야. 뱀이란 놈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뱀은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 안 죽어. 엇비슷해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 내세요? 쉬운 문제 내세요? 간단하다고요. 비슷해야 헷갈리지. 근데 이렇게 뱀이 와서 꼬였는데 5절 이 유혹을 집어넣은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자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선악을 너희 스스로가 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선악. 옳고 그름을 네가 판단해. 네가 결정권자가 돼. 그거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막은 거야. 바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너희가 찾아갈까 봐 막아놓은 거야. 뱀이 말이 맞을까?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 이 여자, 이게 이브입니다. 하와. 고민 많았어요. 그럼 가서 물어봐야지. 하나님, 뱀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디가 맞아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겠죠. 벌써 의심이 들어갔어요. 하나님하고 이간질 시켜놨으니까 하나님이 너 좋은 거 발견하지 못하려고 온 거야 했더니 이제는 자기가 판단자가 딱 됩니다. 벌써 선악을 자기가 판단해요. 하나님 말이 맞을까? 뱀이 말이 맞을까? 아이, 내가 판단하지 뭐 보고 이렇게 봤어요. 했더니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자기 판단이 딱 들어간 거야. 아하! 뱀 말이 틀림이 없다.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된다. 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뱀이 안 나왔으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안 먹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뱀이 꿰인 거예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자기 판단이 들어가니까 어딜 쫓아갔어요? 뱀말 따먹어. 뱀. 열매 따먹고 누구도 같이 죽어. 남편. 같이 죽었어. 그럼 보십시오. 여기 자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뱀은 안 죽는다 그랬죠. 누구 말이 맞았을까요? 복잡한 거 다 내려놓고 누구 말이 맞았을까? 하나님 말씀이 맞았다 손 드세요. 내리시고 뱀의 말이 맞는 것 같다. 맞았다 그러면 아무도 안 드실 것 같아. 맞는 것 같다. 손 드세요. 예, 네, 봐. 왜 그러시냐 물어보면. 그렇죠. 안 죽었는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아담이 930살 살아요. 안 죽었네. 뱀의 말이 맞구나.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제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꼭 내가 눈에 보는 물질 세계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 틀렸다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껍데기 만들어 놓고 이게 너야 그랬어요. 생기 불어 넣으시고 너는 생명 살아있는 영체야 그랬어요. 후자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 뭐 보시는 거야? 영적 생명이에요. 이건 껍데기의 집이라고. 이건 죽는 게 아니에요. 때 되면 헐어버리는 거지. 근데 이게 오래 살았다고 산 거야? 범죄한 후에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다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지. 뭐가 죽었을까를 보셔야 돼.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핵심이 뭐죠? 이 영입니다. 근데 죽으리라. 뭐가 죽었다? 죽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집이라니까, 껍데기. 내 영혼이 거하는 임시 거처. 이게 허물어지고 안 허물어지고 그 시기는 네가 죽고 안 죽고 그 얘기가 아니라고. 이 속에 뭐가 죽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태를 하나님이 어리석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걸 어리석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다. 그러고도 그게 죽은지도 몰라. 감각이 없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한둘이 아니에요. 그냥 뭉킹이로 하나님에게서 떠나. 떠나면 잘 살아야 되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고 산다며, 뱀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기는 죄에 물들어 버렸지. 속은 거예요. 누가 유혹했어요? 뱀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렇죠?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본래 존재가 나옵니다. 계시록에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여러분 여기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그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미가엘을 쫓아가는 천사들을 얘기해요. 또 용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패가 두 패가 갈려졌어. 하나님 편에 있는 미가엘 천사장, 그를 쫓는 이 무리들이 용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 혼자예요? 무리예요? 여기도 무리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 하나가 타락한 게 아니야. 얼마예요, 지금 여기? 아, 여긴 안 나오네. 3분의 1쯤이에요. 천사 세계에 천사들의 3분의 1이 용을 쫓아간 겁니다. 이게 나중에 봅니다. 그 타락한 천사입니다. 싸우는데 용과 사자들도 싸우나 얘네들이 싸움을 포기한 게 아니라 맞대응했죠. 누가 이겼어요? 이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겼습니다. 이게 하늘의 전쟁입니다. 하늘의 영적 세계에 반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자를 여기선 용이라 그래. 예, 용을 쫓아가는 사자의 무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천사들의 무리와 비교할 때 하늘의 별 3분의 1을 용이 꼬리로 쳐서 땅에 떨어뜨렸다고 나와요. 이게 영적인 비유입니다. 3분의 1의 영적 세계가 이 용, 마귀에게 동조합니다. 영적 세계도 싸움에서 지죠, 당연히.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큰 용이 내어 쫓겨서. 아, 용, 용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다. 옛 뱀, 누구?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게 누구?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옛 뱀.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꿰었던 존재가 누구였다? 타락한 천사 마귀였다 이게요. 그래서 그게 암흑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게 공중 권세 잡은 자고 이 세상의 신이 돼요. 하나님이 잠시 양보한 거예요. 그 악한 영을 쫓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를 갈라내려고. 여러분 추수 때 타작했어요? 키에 들고 이렇게 뿌리죠? 뭐 걸러내는 거예요. 쭉정이. 그래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자, 여기 존재가 나왔습니다.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 타락한 결과. 이건 이제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이게 락이 떨어질 락이야. 어? 결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에덴 동산 통치권이 있었죠. 그건 냅다 갖다 바쳤어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왜 그래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들으면 그자의 종이 되는 것이 법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삽니다. 그 은혜를 받아. 근데 이 말 버리고 사탄의 말을 쫓아갔어요. 그럼 누구 종이 됐어요? 사탄의 종이 됐어. 그러니까 통치권도 냅다 갖다 바쳤어. 통치권 빼앗기고 사탄의 종이 됐습니다. 이게 어리석어졌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성경이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아담에게 준 통치권이 이미 뺏긴 상태라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고 있다? 악한 자. 악한 자가 이걸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단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잘못됐다 해서 깨달음을 주게 되고, 참된 자 누구? 악한 자는 거짓 자, 참된 자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너희가 육의 몸을 쫓아갔느니라.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거라. 가리어졌어요? 안 가리어졌어요? 가리어졌으니까 모르지. 그걸 열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라 그랬어요.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러분 첫째 시간에 우리 시각으로 주변 사물이 있으면 색깔 구분하지 못하게 유혹되는 거 봤죠? 눈이. 입체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고 길이기도 모르고 색깔도 모르고 아름답고 추하고도 모르고, 그렇죠? 첫째 시간에 강의 기억하세요? 왜 보여드렸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그래서 뭐를 몰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야, 안 들어와.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 마음속으로 안 들어가. 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건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권을 주신 건데, 지금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누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이 자들을 오게 하라. 육이 됐다.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이 있다. 이끌어내라. 어디서 어디로? 어둠의 권세 밑에서 빛 되신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라는 이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 영혼을 자해하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칼로 찌르는 자하고 똑같아. 왜 그래요? 생명이 영혼이 끝나니까. 내 영혼을 내가 해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모르실까봐. 나를 미워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는 자. 혹시 이건 얘기 안 하셔도 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싫어라는 마음이 있죠. 왜 그래요? 사망을 사랑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탄은 사망받을 존재입니다. 거길 쫓아가지 마라. 예. 지금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예. 오전 말씀은 여기서 끝마치고, 여러분 점심 식사 후 한 번 더, 저녁 식사 후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법칙들을 운행하시는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을 본따 만들었지만 뱀의 유혹을 쫓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타락한 존재임을 배웠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저희 가슴으로 듣고 죄악된 죽음에 속한 어둠에 속한 이 위치에서 탈출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은혜 저희에게 임하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